자, 병마망로 콜라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은 아시아만 판매가 시작이 됐고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쯤에는 유럽이랑 북미에서도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참고로 러시아 서버는 이제 아예 다른 게임으로 분류되니만큼 거기서는 콜라보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이번 병남 콜라보가 벌써 다섯 번째 진행되는 콜라보다 보니까 뉴비들에게는 되게 뭔가 이것저것 말아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강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워십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계정이 없으시다면 영상 설명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회원 가입하시면 콜라보 함장 2명이랑 병남 보급 화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초대 코드까지 사용하시면 2티어, 6티어 고십을 포함해서 다양한 보상을 추가로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계정을 한 6티어 정도밖에 안 올렸다면 충분히 새로 키운 게 메리트 있을 정도로 괜찮은 보상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병남항로 얘기로 넘어가서 먼저 병남항로 콜라보 컨텐츠로는 함장, 함선, 연구위장, 그리고 전용 항구 이렇게 4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항구를 알려드리자면 워십 홈페이지에 가셔서 병남항로 공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보면 병남항로 항구 탭에 항구 수령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계정에도 병남항로 항구가 해금되게 됩니다. 이 항구가 이제 다른 일반 항구랑 비교해서 그래픽 자원도 덜 잡아먹고 함선 흘수 아래까지 쉽게 볼 수 있는 항구라서 뭐 장갑 구조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함선 외형을 구경할 때도 굉장히 좋은 항구예요. 비슷한 항구로는 해군기지가 있는데 얘는 그래픽 자원을 좀 잡아먹기도 하고 또 시간대가 밤 시간대라 어둑어둑하기도 해서 패스. 자, 그 다음에는 함장입니다. 사실 병남항로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함장을 워십에서도 직접 키우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콜라보의 진짜 핵심 같은데요. 워게이밍 아니랄까봐 함장을 구하는 게 좀 빡셉니다. 아니지, 자세히 말하면 원하는 함장을 구하는 게 빡셉니다. 특정 함장 서너 명을 제외하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동명의 함선을 사서 딸려오는 함장을 얻거나 아니면 병남항로 함장이 전부 포함된 올스타 패키지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리는 캐릭터가 뭐 공짜로 뿌리는 대상이면 베스트고 그나마 이번에 나오는 병남 채셔, 병남 하인리 같이 이제 뭐 동명의 함선이 있으면 그나마 저렴하게라도 확정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함장이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올스타 패키지를 사서 한 번에 그냥 다 얻거나 병남항로 프리미엄 보급 화물을 열어서 저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급 화물 확률이 32% 확률로 29명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장을 저격할 확률은 1.1%밖에 안 됩니다.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대신 이번에 새롭게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병남항로 콜라보 함장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무조건 중복을 제외한 함장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 여는 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함장을 전부 다 얻은 다음 그 다음에 열어야지만 저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참고로 함장 올스타팩은 프리미엄 상점에서 하나 17만원 아니면 무기고에서 32,500금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싸지는 않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함선입니다. 병남항로 콜라보 함선으로는 이제 아브로라, 하인리, 몬트필리어, 리토리오, 유키카제, 로시아, 아즈마, 채셔 이렇게 8대가 있는데 이 중에 아브로라, 하인리, 리토리오, 아즈마, 채셔는 원본 함선이랑 성능이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원본이랑 이름이 다른 리토리오는 로마랑 동일한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본 함선이 있으면 굳이 얘네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몬트필리어, 유키카제, 로시아 이렇게 세대는 각각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리블랜드, 카게로, 소유즈랑 성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몬트필리어는 이제 클리블랜드의 너프 전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장전 시간이 조금 느린 대신 시그마 값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 뭐 똑같은 배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유키카제 같은 경우에는 카게로의 10kg, 12kg 어뢰 선택 대신에 유그모랑 시마카제에서 쓰는 8kg짜리 F3 어뢰로 고정이 되어 있고 차발 소모품 선택 못하고 연막밖에 못 씁니다. 마지막으로 로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유즈의 스톡 선체 풀업 조타 시간이 적용되었고 주한포 분산 공식이 소련 전함 공식에서 미국 전함 공식으로 바뀌어서 장거리 사격 운용이 가능합니다. 유키카제랑 로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함선이랑 비교해서 특이한 플레이 스타일을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얘네들도 좋다고는 못할 함선입니다. 뭐 얘네가 한두 푼 하는 값싼 골십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꼴 정도는 절대 아니니까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잠깐 해보고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연구위장입니다. 저번 4차 콜라보 때까지만 해도 연구위장 단품으로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구위장 올스타팩으로 전부 다 사던가 아니면 74분의 1 가차에서 원하는 거 저격하던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올스타 패키지는 프리미엄 상점에서 하나 30만원 정도에 파는데 절대 이 돈 주고 살 물건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8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이제 프리미엄 상점에서 병남왕로 패키지 15% 할인 쿠폰 2개를 줍니다. 패키지 4종류랑 함께 병남 프리미엄 보급펌을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살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일찍 지르는 게 그나마 싸게 살 수 있겠죠. 앞서 말한 영구의장 올스타 패키지랑 함장 올스타 패키지 외에도 4차까지 없었던 특이한 패키지가 두 종류 있어요. 채셔팀 패키지랑 프린츠 하인리히 팀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가 새로 생겼는데 하인리히 팀은 하인리히, 노시아, 리토리오, 아브로라, 함장, 함선, 그리고 깃발. 채셔팀은 채셔, 아즈마, 유키카제, 몬트필리어, 함장과 함선, 그리고 깃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능으로만 보면 채셔팀이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엔 무기고입니다. 무기고에 들어오셔서 메뉴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병남 함장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시퀀스가 펼쳐집니다. 마우스 클릭 연타하면서 스킵을 하다보면 이제 결국 미션을 받게 되는데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미션을 클리어하시면 최종 보상으로 병남 항로 덩케르크 위장, 함장, 그리고 병남 기념 깃발 2개를 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리시면 파란색 병남 항로 보급 화물이 있는데 이거를 구입해서 열면 병남 항로 컬렉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상으로는 10레벨 아즈마 함장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컬렉션 보급 화물을 구입해서 상자를 열었다면 이제 게임에 들어오셔서 프로필, 컬렉션, 병남왕로 컬렉션으로 가셔서 이 수집 시작 버튼을 눌러서 꼭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해놓으면 경험치 모아서 하루에 3개씩 여는 그 1일 보급 화물에서도 이 컬렉션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느긋하게 1회 깨면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신규 유저고 제 링크를 잘 따라왔다면 채셔, 덩케르크, 아즈마 이 세 가지 함장을 공짜로 이미 얻으셨겠죠. 보급 화물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걸 전부 다 얻은 다음에 여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정에 보유만 하고 있다면 굳이 해당 함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디오 설정에 가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 함장 올스타 패키지를 사셨다면 뭐 굳이 병남왕로 보급 화물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병남왕로 콜라보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안녕!